준비한 영상은 그동안 사모은 가을 신상들을 이용한 가을 룩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가을 FW 유행이 올드머니 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취향에 맞는 옷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이용한 가을 룩북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이 95 플러스 가디건을 이용한 룩이에요. 차콜 컬러를 매치를 해줬어요. 그레이 컬러랑 차콜 컬러를 매치를 해줘서 좀 톤온톤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95 플러스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골지 니트인데 너무 두껍지 않은 그런 골지 니트 재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그레이 색상인데 막 화이트가 많이 섞인 그렇게 너무 밝지 않은 그런 그레이 색상이어서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매치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 가디건의 디자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단추가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심플해 보이지도 않고 은근한 디자인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단추 컬이 진짜 좋아요. 제가 옷을 볼 때 좋은 단추를 쓰면은 옷 퀄리티가 확 살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가디건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은근 흔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디테일, 단추나 이런 마감 디테일이 좋아서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그런 옷이에요. 뭐 길이가 크롭 기장이거든요? 양쪽이 원발한 그런 다른 길이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좀 길어 보이면서 허리가 좀 더 잘록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넓지 않은 적당한 유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답해 보이지 않고 목도 좀 길어 보이고 쇄골도 약간 보여가지고 날씬해 보이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손목에 슬릿이 들어가 있고 팔 기장이 좀 긴 듯한 그런 팔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팔 기장이 길면 좀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이 가디건이 약간 그런 가디건이고 너무 길면 또 답답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슬릿이 있어가지고 그런 답답함을 좀 없애준 그런 가디건입니다. 이 가디건을 플레어 스커트랑 매치를 해줘서 여성스러우면서 귀여운 느낌이 나도록 코디를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룩은 이 파사드 패턴 스커트를 이용한 룩이에요. 첫 번째 룩 95 플러스 가디건이랑도 매치를 해줬는데 이거를 약간 유넥, 깊은 유넥의 티셔츠와 함께 매치를 해줬어요. 우선 파사드 패턴이 스커트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약간 재질은 울 재질이거든요. 근데 너무 막 코트 같은 그런 두꺼운 울 재질이 아니라 약간 좀 적당히 하늘하늘한 그런 재질이거든요. 실루엣이 너무 둔탁해 보이지 않고 약간 좀 날씬해 보이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실루엣의 그런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 앞쪽에 턱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핀턱 때문에 민자 플레어 스커트라고 하나요? 그런 거는 저는 약간 똥배가 나와 보이는 그런 플레어 스커트도 종종 봤는데 주름 두 개를 잡아줘서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스커트인 것 같아요. 미디 길이의 스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좀 조심성이 없다거나 짧은 치마가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치마인 것 같아요. 저는 차콜 컬러를 선택했어요. 이번 FW 트렌드 컬러가 차콜 그레이 컬러이기도 하고 그냥 밝은 그레이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블랙이랑도 잘 어울리고 생각보다 여기저기에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서 차콜로 고르게 됐습니다. 하의를 고를 때 스커트나 슬랙스 팬츠 같은 걸 고를 때 허리 정근 장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단추로 된 것보다 저는 이렇게 클립으로 된 걸 더 선호하긴 해요. 깔끔해 보이고 약간 뭔가 저렴해 보이지 않는 정근 장치를 이용해서 디테일을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을 재질 같은 경우에도 실밥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거든요. 근데도 약간 뭔가 신경 써서 만든 게 딱 느껴지는 그런 스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룩에 흑경 플랫슈즈를 매치를 해줬어요. 이 흑경 플랫슈즈는 컬러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근데 컬러가 엄청 다양해가지고 선택을 못하고 있다가 서촌에 쇼룸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이번 FW 말고 SS 신상 컬러로 이 색상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하늘 색깔이 은근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은근 튀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하늘 색깔. 근데 저는 스웨이드 재질이 흑경을 대표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가을, 겨울에 신기 좋은 그런 소재라고 생각해서 스웨이드를 선택을 했고 흑경 사이즈를 되게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스 230, 아디다스 230을 신고 컨버스는 235도 신어요. 나이키 30에서 40 정도 신거든요. 그냥 신어봤을 때 딱 맞게 신으려면은 저는 36 사이즈가 딱 맞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한 사이즈 업해서 사는 걸 약간 추천하는 가을
겨울에는 사실 맨발로 신기 어려운데 양말이랑 신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이기도 하고 그 스웨이드가 엄청 두꺼운 스웨이드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발에 착 감겨가지고 벗겨지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주얼 룩에 신어도 신경 쓴 룩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슈즈입니다. 다음 세 번째 룩은 파사드 패턴 플레어 스커트랑 같이 매치했던 이 티셔츠를 이용해서 H라인과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우선 이 티셔츠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H&M 제품이거든요. H&M 리브드 티셔츠 제품인데 엄청 깊은 윤회기예요. 생각보다 깊어가지고 속옷 라인이 보일랑말랑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재질은 니트 같은 부들부들한 엄청 얇은 니트의 부들부들한 티셔츠 재질이고 그리고 너무 딱 달라붙지 않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약간 살랑살랑한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답답해 보이게 핏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여유 있는 핏되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윤핵도 엄청 깊은 윤핵이에요. 윤핵이 깊다 보면은 얼굴이 되게 얄쌍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말라 보이고 쇄골 라인이 보이고 좀 더 말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 기본 디자인이다 보니까 약간 파인 니트 안에 입거나 자켓에 걸치기 딱 좋은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룩은 두 번째 룩과 좀 다르게 좀 더 성숙해 보이는 느낌의 그런 룩을 연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H라인으로 몸매가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디를 해줬습니다. 네 번째 룩은 이 H라인 스커트를 이용한 룩이에요. 이 집업 니트랑 H라인 스커트를 함께 매치해줬는데 이 H라인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면 재질인데 약간 스판기가 약간 있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H라인 롱스커트다 보니까 핏되고 길이가 긴 디자인이지만 약간 스판기가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한 그런 스커트예요. H라인 스커트의 특징이 골반이 있거나 엉덩이가 조금 크신 분들한테 몸의 실루엣을 좀 이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뒷부분에 슬릿이 있어가지고 약간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런 H라인 스커트라는 생각을 했어요. 골반 쪽에 이렇게 장식이 있어서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분위기도 풍기고 그리고 스커트가 검정색의 H라인 스커트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심심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에 그리고 은근한 포인트가 되는 장식인 것 같아요. 벨트 고정 부분이 약간 그냥 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디자인 되었다고 해야 되나? 좀 두껍게 되어 있어서 좀 안정적이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 기본 디자인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하의는 밝은 컬러를 사용하면은 저는 더 부해 보이는 그런 체형이어서 블랙 컬러를 구매를 했고 기본 스커트 블랙 컬러가 별로 없어가지고 블랙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뒤쪽에 잠금 장치가 있어가지고 잠금 장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깔끔해 보이고 골반 라인을 뭔가 조금 더 쫙 잡아주는? 저는 이런 H라인 스커트는 단추 형식보다 지퍼 형식이 더 라인을 더 쫙 잡아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쫙 잡아줘서 몸매 보정을 해주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세 번째 룩과 조금 다르게 집업 니트에 롱부츠를 매치를 해줘가지고 시크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이 룩에 매치해준 이 롱부츠는 스웨이드 재질의 롱부츠예요. 웨스턴 부츠 디자인으로 살까 고민을 하다가 스웨이드를 구매를 했는데 웨스턴 부츠보다 덜 투박해 보인다는 생각을 해서 이 디자인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웨이드라서 가을에 더 이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유연한 재질이어서 원하는 쉐입을 만들어서 착용도 가능합니다. 박음질 포인트가 있는데 이 앞코와 옆 라인에 지그재그 박음질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부츠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금속 장식이 있어서 심심해 보이지 않고 저렴한 부츠라는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부츠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룩은 이 코스 집업 니트를 이용한 코디예요. 사실 이거를 마이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싶은데 얘가 너무 두꺼워서 고정이 안 돼요. 이 니트는 약간 두께가 있는 그런 니트 재질이거든요. 약간 두께가 있어가지고 가을까지는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을 그런 두께 재질이에요. 아까 H라인과 매치를 해줬는데 그거랑 조금 더 다르게 캐주얼하게 매치를 해봤어요. 이 코스 집업은 브라운 컬러의 니트로 가을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의 니트예요. 그리고 브라운이 약간 블랙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두운 브라운이어서 흔하지 않은 컬러라는 생각을 했고 코디를 할 때 조금 덜 색을 덜 타는 것 같아요. 어둡다 보니까 여러 색이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브라운 컬러예요. 반집업 디자인의 니트여서 여기에
집업이 있거든요. 이게 포인트 디자인인 그런 니트인데 반지업 디자인의 니트다 보니까 좀 더 캐주얼한 무드가 있는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집업을 다 올려서 입으면 목폴라 형식으로 착용이 가능한 그런 니트입니다. 그리고 팔 부분은 약간 가오리 핏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팔 부분이 널널하기 때문에 너무 딱 붙는 니트들보다는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볼륨이 있는 팔 부분이랑 약간 조금 대비되게 팔목이랑 허리를 좀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너무 부해 보이지 않고 허리도 약간 잘록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니트는 청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지금처럼 버뮤다 팬츠 아니면은 그 롱스커트랑 매치를 하면은 좀 시크하게 연출이 가능한 그런 니트예요. 버뮤다 팬츠에 매치를 해줘서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코디를 해줬어요. 이번 여섯 번째 룩은 코스 니트랑 매치해줬던 아웃트 버뮤다 팬츠를 좀 덜 캐주얼하게 코디한 그런 룩이에요. 이 아웃트 팬츠는 사실 이번에 풋W가 아니라 SS 시즌 제품인데 제가 이거 상세 설명이랑 리뷰를 봤을 때 가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아직도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어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팬츠는 약간 긴 기장의 버뮤다 팬츠예요. 다른 버뮤다 팬츠 같은 경우에는 무릎 위에 기장인 팬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딱 무릎 정도? 딱 무릎에서 끝나는 좀 긴 버뮤다 팬츠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와이드하다 보니까 스커트 실루엣이 있는 그런 팬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색상이 두 가지였는데 그레이 카키 같은 색상이랑 아이보리 색상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아이보리 색상을 구매를 했거든요. 하의를 밝은 거를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디컷이 검정 색깔 딱 떠나보는 가디건에 아이보리 색상 팬츠를 입었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홀린 듯이 구매한 그런 팬츠고 이 재질은 슬랙스도 아닌 것이 면도 아닌 것이 약간 슬랙스 재질이랑 면 재질이랑 섞인 그런 신기한 그런 재질이에요. 이게 SS인데 아마 봄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두께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봄, 가을에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예요. 크롭 가디건이랑 매치를 해줘가지고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게 밝은 하의를 입으면은 좀 더 하의가 뚱뚱해 보이니까 체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짧은 티셔츠나 아니면 짧은 탑을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 좀 뚱뚱해 보이는 것을 좀 보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 룩과 함께 매치해진 시계는 카시오 시계예요. 실버 체인으로 되어 있는 시계를 구매를 해봤어요. 실버 체인이라서 좀 깔끔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실버 아이템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액세서리들과 잘 매칭을 해가지고 착용이 가능한 그런 시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가을 룩북이었습니다. 새로운 신상 아이템들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최대한 한 가지 제품으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코디를 해봤어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 영상 찍다가 해가 져버렸어요.